오늘의 라이프 티벤톡 여기는 일회용 컵과 네. 컵 홀더. 컵 홀더를 활용한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와, 좋아요. 자, 첫 번째로 휴지 홀더를 만들 건데요. 네. 일단 당연히 일회용 컵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행용 휴지. 이거 주유하면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막 차에 처박아 놓으면 그냥 쓰레기. 싸요. 안 좋으니까. 맞아요. 이것을요? 통째로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렇죠. 가위로 이렇게. 통째로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그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응? 뚜껑을. 이렇게. 닫아줘요? 네, 닫아주고요. 네. 아, 우와. 이렇게. 우와. 한번 우와. 저기. 아니, 이거 각티슈처럼요, 이렇게. 그렇죠. 한 개씩 쏙쏙 뽑았을 때 편리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휴지 하나 드릴까요? 네, 이렇게. 오, 이야. 편안히 이렇게 놓고 차에 고장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차 거기 컵 홀더 그 해놨는데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 꽂아놓고. 여기 좀 이렇게 예쁘게 뭐 포장지 같은 거 쓰면 그렇지. 인테리어도 되고. 그렇지. 와, 신기하다. 이야, 신기하죠? 야, 하나 더. 이거 좋은데, 오늘? 이번에는요, 요즘 너무 꿉꿉해서. 너무 습해요. 볶는 네, 하마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습기 제거. 네. 습기 제거제. 자, 한지나 부직포. 이렇게 마른 물티슈. 네. 이런 거, 키친타올 있죠? 이런 거. 컵이네요. 이런 컵. 그리고 이거, 뚜껑. 자, 요거를요, 여기다가 그대로. 반대로. 반대로 뒤집어서. 완전. 응. 네. 요렇게 넣어주고요. 요렇게. 네. 요것을 여기다가 딱 넣어주세요. 그리고. 염화칼슘. 보이세요? 염화칼슘. 네. 아우, 너무 잘 보이네요. 염화칼슘. 네,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오. 그리고요, 요거를 또 다시 위에 덮어서. 천으로 덮어주고, 네. 요 고무줄. 고무줄로. 고정해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고정해주면 끝.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뭐야? 이게 습기 제거되는 거야? 이게 습기가 제거된다고요? 이거 어디야? 장롱안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놓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놔요. 습기 찬 곳에. 야, 그건 물 먹는 미래가 되는 거구나. 우와. 그렇죠. 근데 이게 은근히 비싸거든요. 진짜. 그쵸, 아무리 그 제품이. 그 마트 같은 데서 할인한다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계속 사기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습기가 밑으로 쪽쪽쪽 떨어지고요? 그렇죠. 물이 생기죠. 이 염화칼슘은요,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싸게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컵 홀더. 이게 또 은근히 또 유용하거든요. 이게 옷장 속 꿀템입니다. 두꺼운 양말이나 타이즈 그리고 속옷을 돌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아, 말아서. 이렇게 넣으면 끝. 오, 아주 그러게요? 깔끔하게 보관이 되겠네요. 솔직히 서랍장 같은데 정리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간 구획되어 있는 막 그런 제품도 팔아요. 맞아, 네. 있어, 있어. 근데 있어. 그것도 다 돈인데. 맞아, 맞아.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서랍 안에 이렇게 딱. 오. 요